오늘 저희 사무실에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원래 연말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해외에서 팬분들이 막 과자나 맞아 맞아 인형 같은 걸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분이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코치애미 너도 저도 그런 줄 알고 아 또 보내주셨나 보네 감사해라 라고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보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곳에 보냈고 신매님이 딱 봤더니 이거 그거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처음에 이게 전화가 왔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스팸인지하고 끊었어요. 계속 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18일까지 이 물건을 안 받으면은 땡땡땡으로 반송하겠다는 거야. 근데 땡땡땡은 주소를 내가 너무 잘 아는 게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우버로 주소를 여러 번 찍어봤잖아요. 아 본사. 네, 그래서 번호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거기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쪽에서 선물 보내준 거더라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라이엇에서 연락을 주셨었어. 한다고 했었구나. 작은 선물 하나 보낼게 라고 메시지가 왔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우리 대표님 오늘 방금 받았고요. 저희도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몰라요. 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빠밤. 신현님 덕분에 못 받을 뻔한 선물이네. 감동할 뻔. 네, 이게 KDA 오피셜 팬클럽이라고 적혀있는데 뭔가 이것저것 팬클럽 선물 박스 같은 걸 거예요. 자, 사면을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랑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게 아마 카이사였나? 카이사일 것 같아. 이거 아칼리. 그리고 이거 아리. 이게 그러면 이블린이구나. 열어주세요. 빠밤 빠밤 빠밤. 아리가 있어요. 아, 역시 오. 짱. 우리 아리, 우리 리더. 자. 에? 진짜 이 뭐야 이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일단 근데 여러분 이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요거 이게 바로 KDA 응원봉이에요. 그렇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빛에 따라서 이게 반짝반짝해요 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버킷햇인 것 같아요. 번거지 모자 있죠? 이렇게 눌러 쓰는 거. 그게 있는데 로고가 여기 옆에 KDA라고 적혀 있어요. 구성이 지금 번거지에 아까 요술봉 그리고서는 이 피규어. 왜 얘야? 아니면 이거 랜덤으로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세라핀 단체인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는 랜덤으로 알바생이 들어있었던 거죠. 아 그러면 이게 2번이네. 스파켓 굿즈 박스를 샀는데 주머니들이 오 그거네. 이건 예쁘다.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요. 레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의 이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면은 딱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스티커는 4장뿐입니다. 아 스티커는 정식 멤버가 들어있네요. KDA 멤버 딱 4장인데 제가 보기에 아마도 피규어는 랜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차 실패! 이거 신매님을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자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여러분. 오케이, 뭐 쓸 수 있어요. 나오십시오. 못 쓴다. 못 쓴다.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좋아 좋아. 오, 멋져 멋져. 요술봉. 응원봉이요. 생각보다 제대로 된 거야? 이거 불도 나와요. 오 이거 예뻐요 여러분. 오. 스트랩에 KDA라고 적혀있고 좋다 좋다. 그리고 이 스트랩 재질은 되게 좋아요. 요롱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카드 KDA. 아 근데 이건 좀 아쉽다. 이거 원래 여러분 팬클럽 가입하면은 기념으로 카드 주잖아요. 멤버가 되었다는 증명. 근데 품질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얘는. 그치? 그러네? 하드모드지 그런 거네.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 완성도는 한 30, 얘 완성도는 거의 90%. 진짜 예뻐요. 못생겼다. 되게 못생겼다. 아니 뭐야 이거. 뭔가 비웃고 있는데? 우리 비웃고 있는 것 같아. 푸릇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KDA 나올 줄 알았지? 아리 나올 줄 알았지? 아니야. 아리 나올 아니야. 줄 알았지? 오늘 LA에서 나온 KDA 팬클럽 패키지 안에는요 요 응원봉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알바생 피규어 그리고 요거 버킷햇 팬클럽 카드랑 스티커랑 이렇게 엽서가 있습니다. 라이엇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언박싱도 하고 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도 가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라이엇 커뮤니티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챙겨주셔서. 라이엇에 있는 친구 스티브, 징스 고마워요. I love you. 스티브 염색 잘못해줘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이게 버킷햇이 이 안에가 반짝거려요. 라고. 리뷰해야죠 또 이거. 예. 신매님도 예. 같이 멤버. 저 모자 쓰면 인플루언서 될 수 있나요? 라고.